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청드립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처는 법률의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의 사퇴 압박을 위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원 법령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 감사 계획인 권익위에 대한 감사 착수,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모두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권익위 감사에서 직권남용 및 증거조작, 조작감사 의혹 등 감사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한 중대범죄 의혹 행위에 대해서 국정감사 청문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헌법질서 문란 조작감사 행위를 자행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을 대통령께서는 파면하십시오. 국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를 하고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비교하여 불법적인 직권남용 표적 감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불법 허위 조작 감사 결과를 적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고 권익위원장을 무고 명예훼손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들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작감사 범죄 혐의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작감사 범죄 혐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선관위 감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선관위 감사 업무에서 직무 회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익위원장도 권익위 선관위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 회피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 직권남용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의 불법적 별건 감사의 애꿎은 희생양이 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입장입니다.